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면역 교란이 일어나거나 독소의 체내 유입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. 면역 체계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. 평소 밀가루나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습관은 장의 점막층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장 누수 증후군이 나타나서 염증성 피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염증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장 누수 증후군. 장의 점막은 불필요한 독소나 이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이 장점막이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혈액으로 침입하게 되고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 곳곳에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에까지 영향을 줍니다. 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장 틈이 벌어지는 장 누수증후군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장 내에 있는 어떤 나쁜 물질, 장 독소라든지 덜 소화된 음식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면역 반응이 과항진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항체들이 과항진되면서 염증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피부염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